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 캐스트가 업로드 되고 금요일에 캐스트가 올라가지 않아서 캐스트를 달라 아우성이었으나 선생님이 지난 4일 정도 시간 동안 엄청 바빴어요. 무엇을 하느라 바빴냐라고 한다면 이 현장에서 6평 시험지 상담을 대면으로 신청하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했어요. 한 4일 동안 113명 정도의 수강생들과 6평 시험지를 놓고 실전에서 6평을 보는 그 시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파악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상담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과도 상담을 하는 것 같은 캐스트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짓들을 했는데, 시험지에. 그리고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반 이상이 현장에서도 앤수생이고, 선생님은 언젠가 한번 앤수 컬렉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앤앤앤앤. 그래서 우리 휴지통 옆에 놓고 같이 울면서 하자 이런 느낌으로. 또 우리 앤수들은 사연이 많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 길어지고 지연되고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 다른 내용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교집합을 뽑아내어 여러분들과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 100점 받자, 뭐 최저 맞출게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 특히 고3들은 아직 깨지기 전이잖아. 패기와 열정 아니면 뭐가 있어? 고3들 100점 받자 라는 생각으로 타협 없이 한번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N수생들은 다시 하는데 그 어떤 의미 뜻을 가지고 다시 하는데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100점을 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나는 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그중 하나가 알맹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실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딱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시즌 1, 2가 지나고 파이널 시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심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능력이면 100점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두 가지가 바로 알맹이와 실전력이야. 근데 여기서 이 알맹이는 어떤 거냐면, 이것은 언제나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 수능 수학에서 평가원이 이 문제를 나한테 내고 있는 이유, 이 문제로부터 나한테 무엇을 체크하고 싶어 하는지, 그 목적, 이 문제의 목적, 그 알맹이죠. 그게 늘 얘기하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개념인 거야. 그리고 이 개념 중 무엇을 쓰라고, 어떻게 쓰라고, 어떤 방향으로 쓰라고 시키는 조건을 알아보는 눈, 그 눈, 그 조건을 해석하는 힘까지가 알맹이에요. 고등부 교과 과정의 목적인 수능 수학에서 출제되고 있는 평가원 문항의 목적, 그 개념과 그 개념을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눈, 거기까지가 알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이 내 손에 있냐? 어떤 개념을 쓰라고 하는 건지, 조건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가. 그 다음 조건 때문에 그 다음 이 풀이를 향해 가. 이 방향성이 맞아 라는 힘으로 끌고 가서 계산까지 딱 나오게 하는 접근법을 파악하는 눈.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또는 조건에 대한 해석, 거기까지를 선생님은 알맹이라고 해요. 그 알맹이가 쉽게 말하면 개념, 개념적 접근인데, 이 알맹이를 주로 시즌 1, 2에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알맹이를 단단하게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더 크게 만들어내야 돼. 그 알맹이를, 즉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놓고 봤을 때딱 잘려진 지금 이 순간
주로 이 앞단에서 알맹이를 만들고 알맹이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수험생이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초반에 상반기 해야 되는 일일 거라고. 이렇게 내가 만든 이 아주 강하고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폼이 깨지지 않는 실전에서 평정심을 좀 잃는다 하더라도 그 폼이 나와서 그대로 풀게 하는 아주 단단한 지겹게 누적이 된 단단한 알맹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알맹이를 이렇게도 휘둘러 보고 저렇게도 휘둘러 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시간 관리 연습을 함으로써 하반기에 우리가 완성시키고자 하는 게 실전적인 거야. 뭐 어떤 선수가 대회를 나갈 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초반에는 그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기초 체력, 근육, 폼 이런 걸 만들겠지. 부분 부분 잘라서 누적 복습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 체화시키고 그 어떤 실전의 상황에서도 그 폼이 나올 수 있게끔 알맹이를 만드는 작업. 그게 상반기 수험 생활도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6평 시험지를 보고 선생님이 가끔 4등급 친구에게도, 수능에서는 1등급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6평 4등급이었다가 수능에서 100분위 98, 99가 나와서 실제 여기서 현장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교들 중에 다수 존재해요. 그럼 나는 6평 시험지를 보고 그 4등급 시험지를 보고 점쟁이라서 너 1등급 나올 거야.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닐 거 아니야. 나는 그 시험지에서 무엇을 본 거냐면, 아직 시간 관리 능력은 없지만, 왜? 우리가 본 게임을 하지 않았거든. 아직 본격적으로 실전력을 올리는 공부를 한건 아니거든. 물론, 개념 에센스나 기출을 하면서 실전력도 같이 올라갔을 수 있겠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실전력,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출제 의도를 읽어내고 헛짓없이 딱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꺼내서 사용은 했으나 단 답이 안 나왔어. 왜냐하면 마지막에 답 나오는 과정까지 쥐어짜는 근육의 힘을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쭉 밀고 가서 답 나오는 연습? 그건 실전적으로 시간 재고 매번 함으로써 그것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알맹이가 만들어져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야. 그 알맹이를 휘둘러 가면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실전에서 100점 받게 하는. 집에 가서 풀었더니 풀려요 말고 실전에서 답 나오게 하는 능력. 그 실전력은 얼마든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맹이가 있으면. 그래서 이 알맹이가 있는 시험지를 보면 선생님이 괜찮아. 1등급 나올 거야. 하반기에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수능에서 98, 99, 100분위 나와서 지금 조교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조교들 중 다수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도 신기해요. 근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아예 한번 해보자.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보자. 라고 출발을 다시 하는 거지. 그 알맹이를 반드시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이 알맹이가 아직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특히 시즌 1, 2, 즉 상반기부터 오히려 시간 관리, 다양한 경험 쪽에 집중을 했다면 성적은 조금 나오거나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성적이 알맹이 없이 이렇게 한번 풀어봐, 저렇게 한번 풀어봐, 얘 어떤 우연과도 조금 관계가 된 결과로 나온 것일 거기 때문에 이 성적이 움직이고 너를 뗀다거나 결국은 굉장히 알맹이를 심하게 때리는 이거 없으면 정말 풀기가 어려운 수능에서는 막상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바로 실전력에만 집중을 한 케이스라는 거지. 알맹이 없이. 그럼 계속해서 문제가 늘 말하지만 모든 문제가 달라 보이고 풀 때마다 야, 이거 하나 푼다고 이게 수능에 나올까? 내가 지금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결국은 들 수도 있고, 6평에서 최고점 찍고 쭉쭉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맹이가 있냐 없냐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읽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확히 알고 한 건지.
기준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이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또는 그 어떤 수험생이더라도 6평 해설 강의를 놓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놓고 내 풀이와 선생님이 풀이에서 강조하는 왜냐하면 전문항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전문항 해설을 하나 1번부터 한번 살펴봐 1번부터 거기서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가 내가 알고 있던 건지 처음 듣는 잔소리인지 또는 알고 있었으나 만약에 선생님이 6평 해설에서 잔소리를 하는데 저런 관점이 있어? 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알맹이가 아직 없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채워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알맹이 없이 하반기에 우리가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전력만으로는 게임에 나가서 우승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겨도 거기서 그 폼이 깨지지 않은 채로 이행할 수 있는 기초 체력, 근육, 폼이 완전히 체화된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해설 강의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 알맹이가 있나 없나. 그리고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부류도 있어. 첫 번째는 아예 그 잔소리가 처음 듣는 거야. 이거 뭐지? 하면 알맹이가 아직 내가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 가장 쉬운 판단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것 같기도 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수없이 들은 말이긴 해. 알겠어. 근데 실전에서 나는 그걸 사용하지 못했어.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이건 아직 알맹이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더 해야 돼. 더 누적을 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평정심을 잃어도 2, 3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6이라고 대답할 거잖아. 아무리 평정심을 잃어도 그 알맹이가 그대로 튀어나와서 그폼 그대로 풀던 대로 약속한 대로 이 말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출제 의도대로 풀어주려면 구구단만큼 지겹게 지겹게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 한 명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막상 받은 분들은 이 캐스트를 보면 이 부분들 중에 아 저건 내 얘기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개념 에센스를 7번 보고 88점을 받아왔어. 7번 봤대요. 토탈 지금까지. 지금 7번째 보고 있다 그랬어요. 6편 끝나고. 6번 맞나요?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6번을 보고 88점을 받아보면 아 이게 이 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알맹이가 수능 수학의 시작이고 어쩌면 끝일 수 있다라는 걸안 거야. 지금 여기 현장 조교들이 대부분 그랬다 그랬잖아. 에센스를 선생님이 회독을 하라고 할 때까지 했다고요. 6번을 보고 6평에 88을 받은 친구는 7번째 회독을 하고 있어. 근데 한번 정도 보고 또는 개념 에센스를 3회독했어야 하는 친구 중에 3회독을 한 흔적이 없는데 3회독을 한 친구가 문제를 이렇게 풀순 없는데 라고 따져 물었더니 아 선생님 제가 개념 BQ까지만 3회독을 했습니다. 개념으로 어차피 다양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개념 BQ까지만 3회독을 했습니다. 라는 친구 또는 개념 BQ SQ 파이널까지 하는데 아직 파이널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또는 파이널 중 아주 어려운 몇 개는 남겨놓고 회독을 했다. 이건 완벽한 회독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개념 에센스를 공부했다라고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개념 에센스라는 강좌의 OT에서 선생님이 개념에서 BQ까지만 봐도 돼. 그 개념만 알면 문제가 풀릴 거야. 라고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하나의 개념으로 2점, 3점, 4점 킬러까지 한 방에 뚫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개념 에센스야. 반드시 개념 BQ, SQ 파이널까지 먼저 풀고, 미리 풀고, 해설 듣고, 다시 풀고, 거기서 다시 풀기를 안한 친구도 있어. 지금 해독을 했는데, 풀어봤어? 강의를 들었더니, 틀렸어. 이렇게 풀어봤는데, 안 풀려. 그래서 강의를 봤어. 아, 저걸 내가 놓쳤구나. 체크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지. 그럼 그건 내가 푼 거잖아. 내가. 체크하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죠. 시작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풀려서 답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안 돼. 다시 강의 듣고 다시 풀었더니 더듬더듬해.
아직도 내 것이 아닌 거거든? 그러면 다시. 답이 쫙 시원하게 나올 때까지 다시. 개념의 센스를 들었다 함은 개념을 이용해서 2점, 3점, 4점, 즉 BQ, SQ, 파이널까지 BQ 2점짜리를 풀면서 한 잔소리를 그대로 끌고 가서 킬러까지 푼다라는 것을 개념의 센스 안에서 끝장을 내야죠. 끝까지 봐야지. 끝장내기란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시험지 상담하면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한테 개념의 센스 책을 들고 찾아왔을 때, 내가 책의 파이널에 어떤 문제든 펼쳐서,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외우진 않았어도 문제를 읽으면서,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푸셨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딱, 어떤 문제든 100%풀수 있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내가 시험지에서 이거 아닌데 하는 시험지를 가진 주인들은 대부분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니, 내가 개념 에센스를 공부했다라는 건 뭐야? A부터 Z까지 끝까지 끝장을 냈다는 거지. 개념 에센스에 있는 모든 건 안다는 거지. 개념 에센스 안에는 개념과 BQ만 있지 않아. 개념 BQ, SQ, 파이널까지 있어. 그 파이널 단한 문제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체화시킨 친구들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 조교를 한 친구들이에요. 에센스를 여러 번 해독해서 다시는 안 틀렸어 하는 친구들은 단한 문항도 남기지 않은 친구들이야. 선생님이 준 개념 에센스 안에는 지금 개념 에센스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6평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졌어. 근데 그냥 개념 BQ까지 그 안에 몇개 내가 풀수 있는 정도의 문제까지만 또는 내가 풀수 있었으니까 강의에서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를 안 들었어. 이런 건 제대로 본게 아니야. 2점, 3점짜리 여러분들이 풀수 있을 거라는 거 알고도 그 안에 넣어준 거거든. 회독을 하라고 할 때도 거기 있는 문제만 다시 풀어봤다? 아니라고요. 2회독제에는 적어도 내가 필기한 거 펼쳐놓고 선생님이 그 사이에 어떤 잔소리를 했는지 다시 배석을 해서라도 틀어야 돼. 그러면 1회독 때안 들렸던 것이 반드시 들리게 돼 있다고. 이건 100%야.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도, 수능 전과목 만점 받은 친구도, 에센스를 통해서 단한 번도 그 뒤에 모의고사를 틀려보지 않은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3번까지는 새롭게 들리는 게 있었다는 거지. 알맹이를 만들어야 돼. 선생님의 6평 해설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가 처음 듣는 거야. 그러면 에센스부터 다시 시작해.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알맹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알맹이 안 만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육에 힘이 없는, 수학적 근육이 없는 친구가 어떻게 점프를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실전력만 가지고 경험만으로 뚫어낼 수 있는 건 굉장히 벽이 있어. 한계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예측할 수 없는 점수를 받게 돼. 높게 받을지 낮게 받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 내가 시험지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건그 시험지에 알맹이가 있었기 때문이야. 오케이? 알맹이가 아직 없는 친구들은 만들어야 되고요. 아, 있었는데, 아, 선생님 뭐 어떤 얘기하는 거 알았는데 내가 실전에서 못 써먹었어. 그럼 아직 덜 단단한 거야. 조금만 평정심을 잃어도 앞에서는 알맹이 꺼내서 접근법, 출제 의도대로 잘 쓰다가 나중에 한 문제 정도에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려 멘탈이 깨져서 마음이 촉박해지고 평정심을 잃게 되면 그 알맹이 내려놓고 폼은 깨지고 드립다 푼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뒤는 다 깨져. 알고 있었으나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누적 복습. 또는 내가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센스에 있는 단한 문제에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체화시키라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건 아닌가. 빠짐없이 한건 아닐 거야. 오케이? 알맹이 만들어야 돼요.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풀수 있을지 몰라. 이 알맹이가 단단한 사람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막 좌충우돌 풀면서 풀수 있는 문제량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같은 시간 안에 풀어낼 것이며 훨씬 많은 문제의 답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훨씬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많은 문제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구나 라는 하나로 꿰는 작업까지 가능할 거라고. 제발 지금 시점이 하반기라고 해서 알맹이도 없는데 문제 푸는 그런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고요. 그거 수능 수학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선생님이 N수생 진짜 많이, 정말 많이 데리고 있고, 알죠? 90%가 N수생, 온라인은 내 수강생의 8, 90%가 N수생이라고. 지금 좀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이제는 고3들이 N수생 따라서 이제 6평 끝나고 에센스를 훨씬 많이 듣는 것 같던데, 상반기는 8, 90%가 N수생이었어. 얼마나 다양한 사연이 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N수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자기 사연을 얘기했겠어? 커리어 하이를 6평에 찍고, 수능에서 떨어지지 말고, 정신 차리자고요. 오케이? 지금 시험지 상담도 이렇게 했어요. 마치 강의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랑 마주하는데 난리를 치는 상담을 했거든요. 지금 비슷한 바이브가 나오는데 정신 차리자고. 그리고 알맹이를 휘둘러서 시간 관리. 끝까지 풀어서 답 나오게 하는 연습. 계산 별거 아니야! 라고 밀어붙이는 마인드. 이건 충분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충분해요. 알맹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이야. 순식간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커리큘럼이 선생님은 하반기에 언제 뭐가 나와요?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하반기 커리큘럼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반기고 상반기를 곧 떠나서 내가 부족한 걸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맹이를 먼저 탄탄하게 만든 사람들은 이 알맹이를 유지하는 누적 복습을 해가면서 에센스를 진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2, 3회 독한 분들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읽어내는 회독하면 되거든. 빨간 색연필 들고 마지막으로 내 눈에 걸리는 그래도 좀 모르겠는 것들 체크해서 다시 풀어보고 왜 그랬는지 옆에 적어놓고 4회독, 5회독 때는 쭉 넘기면서 빨간 색연필이 보이는 곳에 집중하고 그리고 수능 직전까지 계속 누적 복습하면서 빨간 색연필이 있는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은 내가 알게 됐는지, 여전히 그때처럼 그 부분이 나의 약한 골인지, 내가 갖고 있던 빈틈을 끝까지 추적하는 치열하고 치밀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준비해야지. 그래야 수능장 들어가면서 다 덤벼. 이런 마인드가 되지. 난 여기가 좀안 돼. 여기 좀 불안하고. 이러고 들어가면서 벌써 평정심을 잃어요. 수능장과 6평 시험장은 또 너무나 다를 거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하반기 커리큘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반기, 상반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알맹이가 있는 사람인지 또는 알맹이 없이 다양한 문제부터 풀어서 그나마 좀막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시고, 막 풀어내는 능력을 먼저 갖춘 사람들은 알맹이를 획득하는 작업에 집중을 하세요. 앞뒤를 뒤집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단, 헛된 노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지들이 있었어. 그래서 똑같이 상담하는 거야. 좌충우돌, 뭔 말인지 몰라도 막 풀어서 답을 내고 어떤 건못 내고, 그래서 썩 마음에 드는 성적이 안 나왔고, 공부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온 것 같고 하는 친구들은 알맹이 넣는 작업을 거꾸로 해주면, 그러면 내가 수없이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 한 줄에 꿰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상하반기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하반기 커리큘럼 작업 들어가고, 하반기 교재들을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자, 이제 하반기 따라와. 이런 말 하면 선생님도 편하겠죠. 근데 하반기, 상반기 다 떠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안돼 있다면 지금부터 반수생처럼 상하반기 딱 압축해서 짧은 기간 안에 더 효율적으로, 더 치열하게, 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상반기, 하반기 커리큘럼 구분은 해주겠지만 내가 지금 이 판에, 칠판에 이 PPT 만들어주는 우리 신유경님이 지금 휴가를 가서 PPT를 못 만들어줬어. 그래서 PPT 못지않게 네, 열심히 판서를 했어요. 알맹이부터 실전력까지를 쭉 펼쳐놨어.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알맹이만 강조하는 커리큘럼은 없어. 실전력만 늘리겠다 하는 커리큘럼은 없어요. 개념 에센스에서 개념을 가르치면서 그걸 준킬러, 킬러까지 한 방에 풀이를 보여주는 건 그것을 함으로써 파이널까지 따라와. 킬러까지 이 개념으로 푸는 걸 버텨, 들어, 이해해야 돼. 다시 풀어서 답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이 끝장을 내는. 마지막까지 답이 나오게 하는 근육을 막 쥐어짜서 더 못할 것 같은데 결국 답이 나오게 하는 연습까지도 사실은 개념 에센스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실 개념 에센스는 알맹이를 만들고 단단하게 하는 작업과 동시에 실전에서 근육을 쥐어짜야 호흡이 긴 문제를 풀때 원스텝, 투스텝 했는데 마지막에 답이 잘안 나와요. 이건 이 근육이 이제 힘이 없는 거거든.
그 마지막에 답까지 나오게 하는 연습을 에센스부터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선생님이 주는 컨텐츠 안에 알맹이만을 위한 것, 실전력만을 위한 건 없어. 하지만 조금 더 알맹이 쪽으로, 조금 더 실전력 쪽으로 이 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로 봤을 때, 또는 1부터 5까지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쭉 보여드릴 거에 왼쪽 부분은 주로 알맹이를 더 비중 있게 다룬 컨텐츠고, 오른쪽은 더 실전력을 비중 있게 다룬 컨텐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알맹이 쪽은 단연코 개념 에센스지. 당연히. 지금 개념 에센스를 어떻게 들었냐를 선생님이 쭉 현장에서 체크하면서 너무나 충격. 아니, 매년 충격인데, 올해도 또 충격. 아니, 어떻게 그렇게 듣고 에센스 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딱 조용히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들었으면, 나 에센스 들었어. 라고 말하면 안 돼. 오케이? 똑바로 들어야죠. 끝장을 내야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겪어봐야지. 그게 에센스 안에 있단 말이죠. 파이널 안에. 오케이? 개념 안에 있어. 개념도 딥하게 끌고 들어가면, 저기까지 내가 알아야 돼? 아, 이건 조금 덜 알아도 되겠지? 충분하겠지? 근데 거기서 마무리에 종지부를 찍어줘야 돼. 선생이 만든 하나의 그림이잖아. 개념 에센스라는 게. 아, 이 문제까지 지금 개념하면서 풀진 않아도 되겠지? 아니, 개념을 왜 배워?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잖아. 개념으로 킬러가 풀리는 걸 개념 배울 때 해봐야지. 라는 게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야. 우리 철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 에센스를 가지고 알맹이를 다지는 작업까지 제대로 회독을 하셔라. 지금이 적기야, 적기. 기회예요. 대부분 시즌3라고 하는 7월 중순 개강 전, 지금 한 2주 남았어. 한 2주가 기회야. 알맹이를 만들고 있던 분들은 단단하게 하시고, 아직 만든 적이 없는 분들은 구평 전까지 반드시 만들어라.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 물론. 근데 내가 영 알맹이가 너무 없어 하는 분들은 개념 에센스로 하세요. 그리고 10데이즈 개념 완성은 개념 에센스를 했든 안 했든 시험 직전 10강으로 압축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쭉큰 그림으로 한번 훑어보는 작업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 그리고 컨택트, 개념, 기출, 엔젤을 한 번에 엮어주는, 개념과 기출에서 엔젤로 넘어가게 하는 중간 과정에는 컨택트. 얘들이 알맹이와 실전력의 중간 정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출로 엔제로 알맹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전력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린. 그래서 개념 에센스의 엔제판이다. 컨택트는. 네, 그렇게 해서 실전력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은. 하지만 알맹이를 여전히 테마별로 강조하는. 단원별로 한 것이 개념별로 한 것이 저 개념 에센스라면, 컨택트는 그 단원 안에, 그 개념 안에 핵심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핵심 개념, 그리고 나올 문항, 올해 수능에 나올 우리의 엔제, 그리고 그 유사 주제가 기존에 어떻게 나왔는지 나온 문항, 요걸 하나로 엮는 컨택트. 얘들이 약간 알맹이와 실전력의 중간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맹이가 조금 된 것도 같고 실전력도 조금 된것 같은데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중간 과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분명하면서 깨달을 거야. 아, 에센스를 다시 봐야겠다. 아, 요 정도면 사이사이 발췌해서 채우면 되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실전력으로 조금 더 이제 50%를 넘어서서 실전력으로 넘어가 있는 게 실전에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는 문항들이 있잖아. 아무리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1번이 20분 걸리진 않잖아. 12, 13, 고 근처에 오면 긴장도가 올라가는 그 지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준킬러 스팟 시즌 1, 2, 지금 하얀색으로 적혀 있는 건 완강이 된 거고, 여기서 컨택트에서도 수원수투 확통은 완강이 돼 있고, 미적분은, 확통은 선생님이 무료 특강으로 열어놨어요. 미적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 준킬러 스팟 시즌 1, 2, 하프 모의죠. 준킬러를, 지금 앞머리가 옆으로 가면 좀 조금 못생기게 나와 영향이 있어서 앞머리 앞으로 하고, 자, 아, 조교들이, 선생님 앞머리가 있는 게더 낫습니다. 아,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네, 영상 모니터링하고 얘기해 줬어요. 아, 그래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킬러 스팟, 이 와중에 또,
그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는 참 선생도 멀티를 한다, 그죠? 네. 죄송하고, 어쨌든, 준킬러스 팟은 13, 14, 그리고 20, 21, 28이고, 우리의 그 평정심을 잃게 하는 그 시작에 있는 문항들. 우리 왜 이렇게 안 풀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가장 어려운 게 준킬러스 팟 시즌 1의 1회인 것 같아요. 근데 1회만 좀잘 넘어서면 할 만하니까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시즌 1, 2, 5회, 5회로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 준킬러스 팟 시즌 2의 선택 과목 쪽이 마지막 1, 2회, 3, 4, 5회가 남아있는 정도예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완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수트 스팟 시즌 1, 2가 이 빨강은 아직 개강하지 않은 강좌, 7월 중에 개강이 될 겁니다. 이건 수원수투의 6문항, 주요 6문항, 13, 14, 15, 20, 21, 22라고 칭하기는 하는데, 뭐 12, 14, 1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2, 13, 14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주요 6문항의 난이도가 비슷비슷하면서 얘들을 차별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연습을 해서 공통은 한번 담아자보자. 라는 느낌의 수원수투 주요 6문항에 대한 연습. 우리의 평정심을 잃게 하는 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서부터 평정심이 깨진 분들도 있을 거고, 이쯤 가면 또는 22라는 문항 번호 때문에 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야. 그 주요 6문항을 극복하자. 라는 수원수투 스팟 하프모이에요. 시즌 1, 2가 1이 7월 중에, 그리고 2가 8, 9월 중에 아마도 개강이 될 겁니다. 자, 완전히 실전적으로 넘어가는데, 선생님, 이 하얀 선은 알맹이에서 끌고 온 건데, 끝까지 우리는 천우신조에서 알맹이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 문제 한 문제에 영혼이 가득 담겨 있어. 근데 평가원의 문제도, 선생님 해설 강의를, 기출 해설을 한번 어떤 거든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거지. 그 문제 속에 알맹이가 없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1번부터 30번까지 알맹이가 있어. 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해. 근데 그 분명하게 존재하는 목적을 선생님은 조금 더 세게 끌고 들어가는 거야.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다음 문항에 그 목적을 좀더 세게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30문항을 100분 안에 풀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 헉헉 하면서 풀죠. 1컷도 굉장히 낮아. 근데 이 30문항의 모든 문제들이 이게 엔젯스럽게 꽤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3월학평 대비 천우신조가, 3평 대비 천우신조가 3월에 풀기에는 너무 어렵겠지만, 우리 천우신조는 수능까지 계속 풀거든요. 3평 대비 천우신조를 수능 직전에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이게 어차피 수능을 겨냥하는 거거든. 3월 학평 대비로 3월을 빌미로 여기서 현장에서 실무 특강을 하는데 그 문항들의 퀄리티는 3월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을 보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로서 난이도를 좀 세게 이것을 3월에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수능 전에 본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수능 전까지 어떤 거든 좋아. 공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범이니까. 3평 대비, 6평 대비. 이미 완강된 강좌겠죠? 하향이니까.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2. 8월, 9월에 개강해요. 네. 그리고 진짜 실전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출 통모의 해설. 지금 기출 앞에서 했는데, 쓰고 나니까 선생님이 기출 강의 하나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해야겠다 했는데, 기출 152230이라는 기출 강의가 있어요. 매년 볼륨을 조절하고, 이게 약간 선생님이 프리하게 마지막으로 올해 15230으로서 어떤 걸 연습해야 될까? 라는 생각으로 개념 에센스나 기출 100선 50선에서 했던 문항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출을 모아서 한번 어려운 것만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 앞에서 했던 강의에서 따오기도 하고, 현장에서 했던 강의에서 따기도 하고, 다양하게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고난도 기출. 이게 약간 프리하게 진행되는 기출 강의예요. 근데 요 기출 강의까지, 어쨌든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 152230.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천우신조까지 다
개강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기출 통모의 해설이라는 강의를 해요. 매년. 이 기출 통모의 해설은 그 전년도 수능, 그리고 전전년도 수능, 그리고 올해 6평, 9평, 요 4개에 대해서 1번부터 22번까지 선생님이 쭉 푸는 걸 보여줘. 물론, 기출 해설 강의 보면 다 있어. 메가스터디에. 선생님 기출 해설 강의 아주 오랫동안 촬영했기 때문에 다 있거든요. 근데 수능 직전에 올해의 모든 트렌드나 올해의 잡음들, 올해의 이슈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평가원 기출. 올해 수능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 평가원 기출을 전문항 통모의로 해설을 해줘. 뭐 올해 6평, 9평 선생님 전문항 해설했는데, 아, 그런데 수능 직전에 또 해준다고. 수능장에서 나처럼 이렇게 풀어라 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해줘. 마지막에 이 통모의 해설, 기출 현장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 이걸 또 들어야 돼요? 어, 또 들어야 돼. 마지막에 이거 끝까지 들은 친구들이 성적 변화가 확 일어나요. 정말 정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하면 성적이 나오게 하는 컨텐츠를 줄까? 정말 예리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커리큘럼 쭉 쫓아오면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제발. 아니, 에센스만 6, 7번을 들어도 하라는 대로 하면 88 나오고 92 나와서 들고 오는데, 어, 실전력 이제 키우자 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정말 성적이 안 나오면 이상하지. 오케이? 네. 이게 현장 상담 큰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잔소리 해주자면 제일 많이 했던 잔소리가 이거예요. A부터 Z까지 해라.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컨텐츠를 환상적으로 만들어서 환상적으로 강의를 해서 엄청난 강의력으로 막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준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옆에 내가 붙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 파일을 몇 개를 남겨놓는지, 또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해석할 때도 진짜 내가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마는지, 그것까지 내가 볼 수가 없어. 근데 A부터 Z까지라는 이거 지금부터 지켜줘야 돼. 여기에 기적을 만든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수강생들, 또는 수능 전과목 만점을 받은 수강생들, 또는 9등급, 이제 스케이트 타다가 9등급이었다가 그해 바로 사관학교에 합격했던 수강생, 또는 3, 4등급이 에센스를 미치게 회독함으로써 3평부터 하나도 안 틀렸다는 수강생들, 이런 수강생들의 태도는 뭘 했든 A부터 Z까지였어. 우리가 공부를 할때 가장 쉬운 A, B, C 난이도가 올라가서 마지막 X, Y, Z 하고 올라갈 때, 아무리 쉬운 이 A 난이도도 가장 겸손하게, 세상 가장 겸손하게 공부했고, 그들은 너 요거 왜 이렇게 열심히 들어? 라는 말을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2점짜리를 설명해도 또 들어. 아, 선생님이 2점짜리를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본인이 문제집을 한건 풀어도 거기에 나오는 2점짜리 문제를 절대 실수하지 않아. 왜? 2점짜리에 대한 태도가 어때?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2점짜리에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거 실수하고 그 다음 문제 빨리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손은 계산하는데 머리 넘어가 버려. 그러면 2점짜리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4점짜리 킬러 풀었는데, 20분 막 투자해서 풀어냈는데, 2점짜리, 3점짜리 실수 하나씩 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 엄청 의미 있어요. 너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이번에 6평에서 2점, 3점, 이런 계산 실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태도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돼. 아주 겸손하게. A부터. A 단계를 가르칠 때 가장 겸손했던 친구들이 사실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고, 마지막 Z까지 정말 정말 어려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버틴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었어. 한 문제를 풀때 하루를 살아낼 때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가장 내가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하기 싫어하는 단원까지, A부터 Z까지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거야.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끝장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100점을 받아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 늘 선생님이 하는, 사인해달라는 친구들에게 이번에 이 사인 많이 해줬는데,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20, 24, 7월, 오늘 며칠이죠, 감독님? 2일인가요? 네, 7월 2일, 오르세. 하트, 언니. 또는 누나. 사인 끝에 꼭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조교들이 조금 더 수강생들과 가까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해서 언니 또는 누나 이렇게 적어줍니다.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A부터 Z까지를 매 순간 매일매일 이행하다 보면 결국 그 결과 그냥 기적이 따라와 있어요. 아, 나왜 성적이 안 나올까? 왜 실전에서 끝까지 못 풀었을까? 평소에 끝까지 안 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잔소리였어요. 정말 N수생들이 다양하게 와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N수생이 반가우면 좀 그런 거지만, 어쨌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많은 친구들과 약속했던 시간이 넘어가도, 한명한명다 기억이 나고, 한명한명다 너무 소중한 추억이었고, 선생님한테. 그한명한명 상담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했다. 아, 다행이다.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이게 강의였든, 시즌3의 문제를 만든 거든, 시즌3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도 지금 부족해서, 밤잠을 못 자고 조교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상담이, 이것이 6평 상담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상담처럼 마지막 요 사인, 캡처해서, 네,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사인이고, 뭐, 많이들 울죠. 삼수한 친구는 막 울어요. 야, 너 A부터 Z까지 중에 넌 어느 쪽이 약해? 그랬더니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5만에 약해요. 이러면서, 저는 울면서, 야, 울면서 할 말이냐, 그게. 울면서 저는 5만에 약해요. 그래, 그러면은 겸손하게 하자. 그러라고 너, 이거, 계산 실수 안 했으면 90점도 나왔겠구만. 계산을 뭐 대여섯 개를 계산 실수를 틀렸어. 너 오만해질까 봐.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 여름에 오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눈물까지 쏟으면서 간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6평 시험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군수생이 한명 왔었어요. 저 멀리서 왔던데 광주에서 왔었나? 네, 군수생이 한 두세 명 왔던 것 같은데 멀리서 광주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아 이쪽에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저 말투는 혹시 군필이에요? 그랬더니 아 지금 저는 군수생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센스를 제가 열심히 보고 쫙 성적이 문제 푼거 보니까 잘 나왔어요. 정확한 성적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도 군수생으로 집중을 시켰으니까 이게 개인 정보 노출일 수 있으므로 성적은 기억이 안 나지만 꽤 괜찮은 결과를 가져왔어. 상당히 가능성 있는. 그리고 이미 에센스 회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6평 끝나고. 그러니까 안 거죠.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리는지. 그래서 아, 그러면 작년 수능은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캐스트에 내가 얘기해야지 이러고. 그럼 작년 수능은 어땠어요? 그랬더니 작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살 났습니다가 군인들이 하는 얘기인가요, 감독님? 그래요? 아, 아니에요? 그러면 사투리인가? 작살 났다라는 표현을 듣긴 한것 같은데, 어쨌든, 작살 났습니다 하는데, 아, 멋있게 하죠. 쿨하게. 그런데, 어쨌든, 이번 6평에 그런 성적을 받아왔고, 그럼,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되짚게 되고, 여러분들 눈빛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이 캐스트를 듣고, 뭐, QA나 수강평이나 또 댓글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떠들고 싶은 이야기들 떠들어 제키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담을 이런, 어떤 식으로 했냐. 되게 체력이 딸렸어요. 왜냐하면,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하면, 오늘 상담할 사람이 뭐 45명입니다라고 하면,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 10분 간격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10분 만에 끝난 사람은 없어요. 다 하고 나면 새벽 1시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식사 시간 1시간이 앞타임 상담으로 침범이 되고, 막 이렇게 가서, 오후 3시에 앉아서 새벽 1시 반까지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 이 캐스트 찍는 강도랑 비슷한 상담이 많았어요. 막 혼내고 뭐 그렇게. 근데 이 상담을 할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상담을 막 해. 그 눈빛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진짜 그 순간에
그게 일인데, 일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었던 그 순간은, 아주 상쾌한 공기가 존재하는 그런 들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 멘트가 꼰대 같죠? 근데 어쨌든 천국 같았어요.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서 막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근데 이제 한 사람 상담이 딱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 이제 더 못하겠다. 아, 이제 오늘은, 아, 더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빛이 나. 오바죠? 네. 아니, 근데 진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시 힘이 나요. 그리고 또 너무 진짜, 어쩜 그렇게 다들 여러분들은 이쁜지 앉아가지고, 또막 대화를 하면 또막 힘이 나. 또그 시험지에 집중을 해서 또막 화를 내고 뭐 대화를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나가면 아 이제 못해. 이게 정말 무슨 진짜 카메라로 누가 찍었으면 저 선생님 왜 저래 하는 이런 그 감정의 변화를 극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상담 끝나고 집에 갔더니 딱 1kg가 빠져 있는데 아, 이 다이어트를 따로 할 필요가 없구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군요.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주보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상담에서 깨달았던 것들, 여러분 상담에서 대화를 했던 것들을 꼭 여러분들과도 공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커리큘럼을 촬영해야 되는 시기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를 또 어마어마하게 세게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되게 길게 찍혔죠, 감독님? 몇 분인가요? 47분이요. 와, 정말 큰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분명 15분만 찍겠습니다. 20분이면 됩니다. 하고 들어오거든요. 상담 분명 10분이면 돼. 15분이면 끝날 거야. 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오늘도 48분짜리 캐스트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긴 시간 동안 했던 잔소리, 귀가 아프게 귀에 딱지 않게 들은 이 잔소리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격하게 응원합니다.